오토바이 일단 여기 세우고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어서 이제 한번 구경 좀 해보려고요. 공원. 이 참새 보세요. 참새. 와, 참새가 되게 많네. 참새가 이렇게 많아. 참새가. 우와. 참새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요게 약간 요게 좀 맛집으로 보이네요. 1954라고 쓴 거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역사가 있는 가게 같아요. 아, 이렇게 만두에다가 고기랑 약간 채소 같은 거 싸가지고 이렇게 주네요. 다른 분이 시키신 것 같은데. 요걸로 똑같은 메뉴로 한번 먹어볼게요. 요게 딱 제일 베스트. 딴 사람들이 먹은 걸 먹어야 되니까. 아,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제 먹으러 왔는데, 지금 11시에 먹으러 왔어요. 근데 여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부터 이제 거의 이 시간에 이제 닫아요. 그냥 거의 끝날 시간쯤에 온 거예요. 원래는 새벽에 줄을 엄청 길게 쓴다 하더라고요. 아, 요거가 이제 좀 제일 메인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왕건이 고기랑 이게 뭐 시래기인가? 이거 시래기 같은 게 들어있네. 그리고 이제 얘는 어제 그 먹었던 굴전에서 굴만 빠진 느낌? 밀가루랑 계란이랑 같이 부쳐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뭐야 이게? 두유인데 약간 콩 냄새가 조금 더 센 그런 두유.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좀 이렇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딱 그런. 요거 약간 시래기 만두? 시래기 만두. 대만 음식이 관통하는 맛이 있어요. 이 고기도 어제 먹었던 우육면 그 고기랑 향이 똑같아. 근데 얘는 시래기가 아니네. 예, 이게 시래기 아니고 김치맛이에요. 김치맛. 좀 달콤한 김치맛. 신기하네. 약간 햄버거 같기도 하고. 고기 김치 햄버거? 그런 느낌? 아까 보니까 막 이거 뿌려드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취향에 맞춰서 뿌려먹은 것 같은데 좀 시큼한 걸 좋아해가지고. 야, 왜 이렇게 두렵게 먹니? 김치. 다 올리고 먹네. 마지막. 맛있네, 이거. 이제 요거. 오케이, 요거. 아침 토스트 있죠? 아침에 그, 역 앞에서 막 파는, 노점에서 파는 토스트. 그 맛이에요, 그 맛. 1,500원에서 2,000원 올라가면 이제 뭐, 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건 딱 1,000원짜리. 근데 좀 심심해. 아니. 아니, 심심해. 시큼한 거 좋아해서. 이렇게 메뉴를 세 개를 해서 가격이 하나로 2,500원인데요, 2,500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여기도 뭐 하나 유명한 게 있지 않을까요? 여기 번화가니까. 도시락. 여기 보니까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담아서 먹는 건가 봐요. 담아서. 괜찮네. 약간 결혼식장 뷔페 온 것 같기도 하고. 요건 붕어, 보다리. 취두부는 고르면 안 돼. 요거는 뭐지? 치킨인가? 고기 한 종류씩이랑 고등어네, 고등어. 대만 붕어 한 번. 요 양파. 근데 이거 콜. 쉐쉐. 도시락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같은 음식이라도 이게 도시락으로 먹으면 맛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다 퍼서 5,000원. 이 정도면 거의 한국에서 퀄리티는 가장 뭐 비싼 축에 속하지 않을까. 육, 해, 공 다 들어가 있으니까 퀄리티는 아주 좋은 것 같고. 이걸 먹을지 말지 좀 고민을 제일 많이 했는데, 이게 돼지고기 으깬 그 약간 스테이크? 역시 맛이 관통하네요. 어제 먹은 우육면, 밤에 먹은 라면, 아침에 먹은 만두 같은 거. 그거랑 맛이, 맛부터 향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메인인데, 대만 피라냐. 옆모습은 되게 얇죠? 씹는 맛이나 이게 쫄깃쫄깃한 게 간도 좀 배 있어서. 보시면 이게 껍데기가 좀 바삭바삭해서 약간 쥐포스럽기도 하면서 생선이 맛있네. 생선이 진짜 맛있으신가 보네. 네, 맛있어요. 차마 눈가루는 못 먹겠네요. 눈가루 이것도 싹 비웠습니다. 이것도 뭔가 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밥 먹으라 한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약간 주는 집밥 느낌? 이런 가게가 좀 있으면 진짜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장사가. 빙스웨이 칭투이준 칭투이준. 스노우 스윗 아이스. 빙스웨이. You know? 그런 거 멋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빙스웨이. 아. 아, 오즈빈. 아, 오즈. 종류가 이게 보이시죠? 나라만큼 있어요. 나라만큼 종류와. 여러분, 빙수가 나왔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빙수가. 맛있어요. 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빙수 사는 기계 집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할머니가 빙수 많이 해줬는데 그거랑 맛이 좀 비슷해요. 이게 시럽이 들어가니까 달달해가지고. 그래서 참 좋네요. 이게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날씨가 더 금방 녹았어요. 황량하네, 황량해. 견제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너무 1등 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아예 그냥 나랑 또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또 이게 느낌이 묘하네. 이제 공항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좀 아쉬워서 길거리 음식 좀 구경 좀 왔거든요. 그냥 볼게요. 여기 보니까 완자, 요거는 계란. 요 집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아, 요거예요? 요게 베스트. 요게 약간 추천해 주시는 메뉴인가 봐요. 뭐라고 약간 족발이랑 비슷한데 비주얼은? 칭투이첸. 칭투이첸. 아, 칭투이첸. 야. 推荐我们这边的烧烤就是卤肉饭狮子头.
그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입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럼요. 제일 맛있는 메뉴 주겠다고 하시네요. 아, 샤샤. 아,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요게 제일 메인인데 요건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들었는데 CNN에서 선정하는 뭐 음식 1위래요. 고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지금까지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두껍죠? 비주얼은 굉장히 맛있게 생겼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다 으깨져. 으깨져. 으깨질 정도로 되게 약간 오래 끓인 느낌이에요. 나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살살 녹아요. 이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이게가. 더 먹어볼게요. 이거 피클이랑 먹으니까 이제 그 뭐냐 느끼한 맛도 딱 잡히고. 그러니까 딱 조화가 딱 맞아요. 딱 좋아, 딱 좋아. 맛있네, 진짜. 그 두 번째 얘는 안에 이거 구덩이를 파서 여기에 이제 완자를 넣어서 끓인 완두뻑이는 약간 그 옥수수랑 비슷하죠? 써요! 아니 난 이 안에 구덩이 여기 안에 뿌리가 쓰고 쓴 걸 빼가지고 이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써? 칙이에요, 칙. 칙맛. 칙즙 먹고 나면은 입에 남는 그 탁 터지는 거. 같이 씹으니까 좀 낫네. 이 칡맛이랑 고기맛이랑 이게 어울리니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요것만의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추천드릴게요. 한 입 더 먹어볼게요. 이거. 아, 결국에 이것도 다 먹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선이지? 중학교 2학년 시절쯤에 도시락 싸가던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맛이에요, 그 맛. 떡갈비 느낌. 그때 가면 제가 좀 찐따라서 일진들이 와서 다 뺏어 먹었거든요, 이런 거. 걔들은 잘 살고 있을라나 모르겠네. 내 거 다 뺏어 먹더니. 개인적으로 이 CNN에서 선정한 요 돼지 덮밥 요거는 꼭 드시게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 돼지 덮밥 1,700원짜리인데 이게 아마 한국에서 있었으면 이거는 그냥 맨날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배불러. 너무 배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배가 힘 딱 빼면은 보여요? 아 저 어떡해 배 이거. 요즘에 운동하고 있는데 다시 배 이렇게 됐어. 오늘 형님들이 하면서 어떠셨어요? 맨날 똑같은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 생활 하다가 외국에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구경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신선했어요. 되게 신선했고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또 마감하고 살아야죠. 하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삽시다.